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펫제이의 펫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주제로 돌아왔나. 혹시 지난번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연락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매장 너무 잘 봤다. 그런데 혹시 분양 과정이나 분양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이런 거를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또 분양에 대해서 한번 분양 과정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오늘은 낱낱이 제가 파헤쳐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비 견주분들 그리고 지금 뭐 둘째를 알아보시는 분들 이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은 저희 매장에서 분양 받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매장의 분양 타입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분양 타입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안심 분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분양, 그 다음에 VIP 분양,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 자, 안심 입양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안심 입양 같은 경우에는 개월수가 조금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개월, 5개월, 6개월령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혼자서 키우실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 강아지를 데려갈 경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하고, 뭐 병원 이동이라던가 동물병원 방문 요런 상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도 다 끝나 있고 기본 케어 다 마무리되어 있고 훈련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입양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분양은 프리미엄 분양인데요. 가장 많이 분양을 받으시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령 된 아이들이 제일 많고요. 견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 찾으시는 말티푸, 그리고 푸드, 꼬메, 그 다음에 종프리제, 그 외에도 중형견, 대형견까지 전부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2개월, 3개월령 아이들이다 보니 훈련이라거나 아니면은 성격 요런 거를 잡아주시기에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모두 건강한 아이들로 매장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해 주시면은 정말 예쁜 아이들 눈으로 실제로 보시고 분양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저희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쁜 외모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VIP 분양입니다. VI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상위 1% 퀄리티, 너무너무 외모나 구성 퀄리티, 그 다음 애기들 신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머즐, 액단 요런 것까지 너무너무 완벽한 친구들이 있는 바로 VIP 분양입니다. 정말 저희한테 분양 받아 가신 고객님들 중에 VIP 친구들은 정말 인플루언서 강아지가 된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쇼를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모델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어디서도 보실 수 없었던 정말 상위 1%의 강아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펫제이는 세 가지 단계로 분양 절차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맞춤 분양처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타입의 강아지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견주님들의 마음만 다 잡아주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적인 분양을 위해서 처음에 매장 방문하시게 되면 상담지 작성, 그리고 강아지 보시고 직접 상담 받아보신 후에 계약서 작성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법적으로 사용되는 효력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다거나 아니면은 허위로 작성한다거나 이런 분양 사기는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저희 펫제이 방문해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